이 얘기 들으시면요. 아마 황당함을 넘어서 진짜 분노,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네. 한 남성이 대리를 불러서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네. 거기가 아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도착하면 대리 기사에게 대리비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뭐 어플로 그냥 자동 결제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런데 돌연 난 못 주겠다. 돈 못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나?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요.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함께 보시죠. 네네. 아니 살다란 말을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쓰게 생겨서 아니 살다 지금 우리가 뭘 들은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저희가 많은 강력 사건을 전해드리는데 그런 사건보다도 저거는 정말 인격살인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은 계속 언성을 높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 한 목격자가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한 겁니다. 그 네. 목격자의 얘기에 따르면 네. 일단 어젯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님에게 냄새가 난다고 대리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대리기사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연신 자기의 옷 냄새 맡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짠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일단 이 외제차 차주로 보이는 사람이 집에는 잘 도착을 했는데 저렇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돈을 못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5분 분량 내내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 지금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죠. 이 대리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항의가 들어오면은 배차가 안 된다는 거죠. 저 대리기사님 입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그 말 중에 보면은 노숙자 같은 사람도 대리운전해요라고 해서 회사에서 따지지만 그 얘기를 듣는 거는 저 대리기사님 본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외제차 좀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뭐 얼마나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당신 같은 생각하는 줄 알아요? 외제차도 차를 타고 다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뭐 얼마나 잘났다고 뭐라고요? 노숙자 같은 사람들 좀 대리운전 하냐고 그리고 뭐라고요? 최대봉 교수님 네. 집에 오긴 했는데 냄새가 나서 목숨 걸고 이게 무슨 망발이 이게 지금? 아니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냄새나는 게 문제였다면 타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허, 바꿔달라고 그러니까요. 전화해서 대리기사 바꿔주세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기껏 타고 와서 열심히 운전해줬더니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냄새나니까 돈 못 주겠다고요?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대체? 아니 그렇게 기분이 나빴으면 본인이 처음부터 그러면 항의를 하든지 네. 그랬으면 대리기사도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자기 귀중한 시간 빼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돈 못 주겠다. 그게 이유가 냄새난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손가락은 돋도 못 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창은 못 열어, 창문. 맞아요. 창문도 못 열어, 그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또 회사에 전화를 하든지, 다른 번호를 교체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기사님 딴 데 가서 일하고. 제가 볼 때 이분이 일을, 그러니까 대리기사로 일을 하시면, 그날 또 다른 분도 손님도 모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들은 네. 항의 안 했잖아요. 네. 왜 이 사람만 이러는 거죠, 이제?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제가 모르겠어요.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대리비는 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할 거면 해야죠. 그래요. 근데 대리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안 받고 줄 건 주고. 기사님 근데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네, 청결에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거잖아요. 회사까지 전화해서 회사에 전화하면 이 대리기사님은 나중에 배차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요. 일을 못 하게 돼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해서 본인이 돈을 안 내는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아까 목격자분께서 저 장면을 찍으신 영상 보면 네. 어디론가 항의하는 그 외제차 차주란 사람 옆에서 이렇게 옷에 자신의 냄새를 옷의 냄새를 맡아본 그 모습이 너무 짠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 특히나 이번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죠. 그런데 아, 땀은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특히나 대리기사분들 제 시간에 맞춰서 그 의뢰인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늘 뛰어요. 맞아 뛰시더라고요. 예예 전화 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맞아요. 하면서 밤에 뛰는 맞아, 분들 진짜 그래요. 대개 대리기사분들입니다. 그러면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청결을 안 해서 땀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은요 이 차주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귀책사유, 즉 내가 청결치 못했다라는 거를 대리인한테, 대리기사한테 인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함으로써 돈을 안 주려는 명분을 획득한 거지요. 그런데 참 천사 같은 분들 많습니다. 이 목격자분이 보다 못해서 자신이 대리해서 그야말로 대신해서 이 계좌로 대리비를 대납한 진짜요? 겁니다. 네네. 세상에. 그리고 이 목격자분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차주가 꼭 대리기사분께 대리비를 주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네. 문장도 남겼습니다. 이 촬영하신 분 말고도 이 장면을 하도 언성 크게 하니까 주변에서 주차하시다가 지켜보신 분이 계셨나 봐요. 또 그분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저 외제차 차주란 인간의 하는 행동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이 대리기사님께 돈을 드렸다는 건 얼마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저 영상을 보는 저희도 저 대리기사님이 연신 이렇게 자신의 옷을 냄새 맡아보고 계속 90도 90도 인사 죄송합니다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미는데 이거 영상을 대리기사님 자녀분들이 또 가족분들이 본다면 어쩌겠습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공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죠. 인터넷상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분노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대리기사분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어 보이시거든요. 누군가의 아버지 또 누군가의 배우자일 수 있는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인격모독을 하는 게 맞느냐 거기다가 아유. 대리비까지 안 준다니까 정말 악질적이다 이런 입장들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분은 저랑도 정말 생각이 같으신데 정말 냄새가 본인 입장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 였다면 본인 집까지 운행하기 전에 교체를 요구하거나 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집에 다 와서 그러는 건 이건 일부러 돈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대리기사님 마음 많이 상하셨겠지만 정말 화이팅 하시라 힘내시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당신 노숙자야? 요즘은 노숙자도 대리기사를 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상당히 인격 모독이란 표현도 아까 쓰셨지만 모욕죄 여부에 해당할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공연히 모욕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한마디로 망신을 줬을 세상에. 때 하는 건데요. 지금 주차장이란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그쵸. 하면서 들은 분들이 있고 또 이 사람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회사로 전화까지 걸었죠. 세상에. 그러면서 노숙자 운운한 부분 이거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차주라는 사람요. 외제차가 자신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면 그만큼 자기가 그 비싼 외제차 값만큼 올라가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고 살아요. 제발 이거 영상 보고 봤다면 이 보도를 봤다면 뉴스 파트 봤다면 정말 그 대리기사님 다시 찾아서 정말로 100배 사죄하고 그 돈 대리비에 정말 10배로 돈 많잖아요. 그 10배를 다시 준다면 그나마 대리기사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발 사과 드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말하는 걸 깜빡할 뻔했어요. 진짜 매일 오후 4시입니다. 매일 오후 4시 정각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 같은데요. 이다만 아나운서.
네, 기억 전혀 나지 않느냐, 정말 기억 안 나냐라는 질문에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라고 네?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입니다. 인간, 그 악마 같은 인간요? 네, 오늘 오전 검찰 송치가 되면서요, 이제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취재진들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대부분 묵묵부답이었는데 어떤 것들은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유가족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으세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기억나는 거예요? 풍치되는데 신경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이 천하의 몹쓸 인간아, 그 CCTV 범행 후 CCTV에 찍힌 모습 보면 아주 머리를 이렇게 안갈래로 한 다음에 어디선가 비친 자기 모습 보면서 씨 웃고 있더니 왜 지금은 비겁하게 머리를 다 늘어뜨린 거야 이 나쁜 인간아,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반성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다시 인간스러움을 회복하는 것인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반성의 태도가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었고 또 그냥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한 건 반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렇죠. 뭉뚱그려서 죄송하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말에 불과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과를 하라, 유족들에게 한마디 해라. 이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그러네요. 않는 것이에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피해를 드려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또 사과를 드린다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특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맞아요. 향해서 그리고 무엇을 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그러네요. 뜻입니다.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최지봉 교수님 저 인간, 저 박대성 저 인간이 지금 취재진 앞에 고개는 푹 숙이고 있었지만 저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아, 귀찮게 그 계속 물어보면 아, 경찰들 나 좀 빨리 끌고 가시오. 호송차 태워주시오. 막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인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태도를 보면. 예를 들면 정말 반성한다면 그 반성의 의미가 아까 뭐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반성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태도나 목소리의 톤도 보면요. 그냥 평소 톤으로 하잖아요. 정말 그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을 사과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는지 아닌지는 얼굴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톤만 듣고 알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저 사람의 태도를 듣고 저 목소리를 듣고 어느 누가 정말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저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지. 네. 뭐 그러니까 뭐라고 지칭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 그러니까, 네. 인간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아유, 근데 문제는요. 저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또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뭔데요? 무슨 일이냐면 신발 벗고 도망간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망가서 자기 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어요. 네. 그리고 흉기 있잖아요. 네. 그 흉기를 품에 품고 또 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두 시간 동안. 어머나. 첫 번째 어디를 가냐? 술집을 갑니다. 어머나. 자기가 운영한 데 말고 다른 술집에 가서 어머나. 소주 한 병을 또 마셔요. 어머. 그리고 나서 나와서 어디를 가냐? 노래방을 갑니다. 세상에. 또 노래방에 가서 한참 있다가 나와요. 어머나. 그때까지도 흉기를 숨기고 있었어요. 품 안에. 어머나. 만약에 거기서 누구와 시비가 붙었거나 또 저 10대
저 청소년처럼 또 누군가를 마주치게 됐으면 네. 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행히 그 사이엔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주차장에다가 흉기를 버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 한 대를 발로 차고 막 이랬어요. 뭐라고요, 진짜? 술이 취해가지고. 네. 소주 한 병을 또 먹었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차 주가 와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히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2시간 동안 거리를 활보하면서 흉기를 품에 품고 다녔다는 점 세상에.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우리가 악마의 모습을 대체 어디, 저 악마의 모습 끝이 대체 어느까지예요, 진짜 모습이. 그런데도 자기 방어에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정황들은 있는 거죠. 왜냐면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아마 본인의 심신 미약 상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지 활동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믿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보더라도 이런 가격 행위를 하고 가해 행위를 한 이후에는 재빨리 도주를 하거든요. 흉기는 또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진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상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라고 해요. 보통은 기억이란 건 하나의 이 경험을 한 이후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 자기가 어쨌든 엄벌에 처해질 게 뚜렷한 상황에서 선처를 좀 구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 저 인간을 우리가 같은 하늘에서 숨을 쉬어야 됩니까? 저 인간 진짜 영영 햇빛 못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보세요.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그 악마 같은 인간, 또 다른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오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왜 도망가셨습니까? 왜 도망가셨나요? 누가 가져갔대요? 말 없어요? 그럼 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하십니까? 네, 술 마셨나요? 왜 도와줬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이 뿌옇게 눈 부위가 뿌옇게 처리되어 있고 저 인간이 지금 마스크를 가렸기 때문에 저 인간은 대체 무슨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 유치장에서 저렇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저 남성. 지난달 24일이죠. 광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두 명의 사상자를 냈던 가해 운전자입니다. 자, 오늘 오전 구속상대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신사정보 공개는 공개되지, 지금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 가해 운전자는 몰려있는 취재진을 보고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태연한 모습으로 저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 지인들과 1차 술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옮겨가면서 자기들끼리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를 낸 직후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차량을 버리고서는 달아났고 또 이 와중에 이 지인을 통해서 서울, 인천, 그리고 대전 등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 행각을 도왔던 조력자 역시 오늘 검찰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저 인간이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서 송치되는 모습,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차에 오르기 전에 지금 이렇게 벽 뒤에서 나온 모습 보셨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추정컨대 저 인간이 장윤 변호사님 이렇게 네. 빼꼼 내다보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이 인간이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취재진이 있나 없나를 살핀 것 같아요. 저 몹쓸 인간이 저게 진짜. 네. 수상적인 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동승자를 빼고 여기에 가담한 일당들의 어떤 해외 출국 이력 같은 것을 좀 들여다봤더니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사기 전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에 많이 입출국 내역이 있다라고 해서 범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이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지금으로 옌전으로 치면 동사무소에 돼 있었고 이 법인 차량이었는데 그 법인도 수상하기 짝이 없고 이 부분이 요즘 범죄단체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외 근거지를 둬서 국내 수사력이 잘 못 미치게 하고 대포통장 그리고
어떤 거짓 법인 이런 걸로 성매매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내사에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어허. 그렇지만 지금 이 차량을 빌려줬다라고 지목된 남성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데 지금 태국에 있지만 이 수사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아서 인터폴 공조까지는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이고 특히 이 남성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허. 운전자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요. 아. 이 부분도 앞으로의 수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딱 보니까 그거 판도라 상자 같아요. 그거 휴대폰 열리면 아마 만약에 조직적 범죄 집단 중에 한 명이라면 그거 다 지금 드러날까 봐 지금 겁먹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도피 도와준 그 인간도 지금 해외에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할 때 한국 들어와요. 그리고 죄값을 받아요. 수사에 응하고 안 그리고 강제 수사로 인터폴 공조로 잡힌다면 더 형량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판단 잘 하길 바랍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비다 보니까 또 한 고비 있다고 지금 악마 같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그제 오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은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맞벌이 부부인데다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을 좀 돌봐주셨다고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할머니 집에서 둘째인 3살 손주가 잤다고 해요.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제보자 집에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데려다 주던 아.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버스에 타고 데려다 주었던 건데 버스에서 내린 손주와 어머님의 모습을 본 이 제보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왜요? 일단 아이의 양쪽 코에서는 코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3살짜리 코에서 코피가 나요? 네, 그리고 또 귀 통증도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팔에는요, 뭔가에 물어뜯긴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안신용 기자님.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관절? 네, 무슨 맹수의 공격이라도 당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가해자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에? 자, 일단 이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버스에 타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한 20대 여성 승객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오전 8시 20분경입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인데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감싼 채 다시 한번 들어올리던 중 이 팔 부분이 옆자리에 있던 이 20대 여성 승객을 살짝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아. 이때 20대 여성 순식간에 주먹으로 3살 아이의 얼굴을 가격하고 어머나, 손바닥으로 세상에. 수차례 내려치는 어머나. 공격을 했습니다. 어머나. 두 팔로 아이를 보호하던 60대 시어머니의 팔을 이번에는 한 손으로 잡아 끌고 이로 물면서 공격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어머나. 아니 저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다마는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3살 아이한테 손찍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아이와 할머니를 계속 구타하던 이 20대 여성이요. 너무 구타를 하니까 일단 버스가 멈춰섰대요. 어머나.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도 이 여성을 막아주기도 하고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네. 이후에 이 여성은 관할 지구대로 인계가 됐고요. 피해 가족들도 진술서 작성 후에 이제 지구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가 상해 진단서를 첨부를 지금 했거든요. 지금 할머니 팔인가 봐. 이게 세상에 네. 물어뜯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몹쓸 여성한테. 네. 세상에 사람한테 저렇게 물어뜯기는 그것도 다 큰 20대 여성이 저런 일을 벌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아이의 상해 진단서를 보면 3살 손주잖아요. 3살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귀통증, 코피를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이도 울혈, 양측 비강내 점막 출혈. 그러니까 뭐 이게 진단서인가 봐요. 네, 세상에. 코피도 났고 귀 안에 이제 피가 뭉쳐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대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때렸길래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게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종근 평론가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보면 보호 본능이 우리의 DNA에 각인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라는 어떤 세상 계속 영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보호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보호는커녕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는 대목이 뭐냐면 뭔데요? 경찰에 가서 이제 진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폭행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돌아오는 대답이 내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분노조절장애는 모든 범죄를 면책하게 하는 어떤 훈장 같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파출소에 가서 바로 분노조절장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떳떳하게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는 폭행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이게 진짜?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3살 아이를, 세상에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해서 꽃으로도. 그런데 3살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놓고,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그랬다? 전문가는 이 발언을 어떻게 듣고 있을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맥락이 없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당연히 내가 한 짓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일으킨 다음에 본인이 현재 사과를 하지 않고 적절한 책임을 갖다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가치관과 성격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뭔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예. 뭐, 그 가족뿐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걱정되는 게, 3살 아이예요. 맞아요. 지금 그, 신체적인 피해, 뭐, 이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지금 피 쪽에, 귀 쪽에 지금 심한 통증, 그것도 걱정되지만, 이른바 트라우마, 나중에 이제, 인간과 대인관계 할 때, 막, 트라우마에 걸릴까봐 너무 걱정돼요, 진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죠.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감이라고 하는 건요. 성인이 느끼는 공포감은 상대가 안 돼요. 공포감하고는. 제가 볼 때 전쟁을 경험하는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팔 안에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른이 저렇게 폭력을 가해서 본인에게 그런 피해를 줬다고 하면 이 아이는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른을 볼 때마다 또 어른이 손을 올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집에 와서 부모님이 그런 뭐 다른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금방 위축되고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보호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든 이 여성은 정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저 사람 정말 엄벌을 쳐야 되는데 우리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고작 3살 아이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다니 상상도 못한 행동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고요. 아이와 할머니가 얼마나 맞아요. 무서웠을까. 절대로 선처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디 피해 가족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시네요 진짜. 근데 혹시 장유민 변호사님, 이 몹쓸 여성이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서 혹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감형될까 혹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걸 좀 노림수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이게 정신의학과 용어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호르몬계의 어떤 뭐 문제랄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본인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전문의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듯이 네. 일정 정도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욱하고 본인의 감정 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어를 높이더라도 나중에 되면 아 이게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라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건데 이 여성은 나는 분노조절 장애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확한 정신감정은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단이 나올 정도의 분노조절 장애라기보다는 본인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냥 변명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요, 법이 살아있다면 정말로 천벌을 내린 심정으로 이 여성을, 이 몹쓸 여성을 단죄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 일단 보세요. 묘지 앞에서 산다는 것도 일단 어머 눈길이 가는데 일단 배우 정한원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정한원 씨. 이게 이름만 들으면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은 아, 저 배우 하실 겁니다. 어? 이분은 주몽, 여명의 수사반장, 그야말로 국민 드라마라고 불렸던 작품의 진짜 어머 이사 어머 이분 바로 아시겠죠? 바로 개봤어. 감초 연기로 굉장히 유명한 48년차 배우인데 어머나. 근데 중요한 건 정한원 씨가 어느 순간부터 대중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그러네, 않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다름 아닌 묘지 앞에서 지내왔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아, 네.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에 이걸 또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이제 요양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다 여기 다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내 이름만큼 이름을 잡으면 날 끊어줄 줄 알았는데 끊어주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3일인가 이틀 그걸 안 잡숴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안 가. 엄마 안 봐. 그래서 저 장례식장을 안 간 거예요. 자식만 보내고. 어머나 어머나 지금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제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굴 보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배우네요. 맞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정하는 씨가 막내 아들, 늦둥이 막내 아들이네요. 아.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런 분이셨는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고도 합니다. 처음에 정하는 씨가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를 하셨대요.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배우가 되고 나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러니까 또 막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자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 우리 집 막내 아들이 TV 나왔다고 하면서 네. 보라고도 하고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네. 사실 정하는 씨가 이혼 소송을 좀 겪었어요. 아. 그 이혼 소송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야 됐고 아. 요양원에 가 계신 어머니가 몇 번 전화해서 나 좀 데려가 주라. 나 요양원 있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형편이 안 되니까 결국 못 모시고 왔는데 어머나, 어머나. 지금 아까 정하는 씨 말처럼 곡기를 이틀을 끊으신 거예요. 어머나. 나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걸 들어주지 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정하는 씨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어머님을 돌아가시겠다는 그 죄책감 아이고. 때문에 지금 묘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금 삼베 옷을 입고 계속 어머니를 추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사실 이제 정하는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부엌에서도 방에서도 부르는 것 같대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세상에. 얘기도 하고 매일 어머니에게 혼나는 꿈도 꾸게 된대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묘 옆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정한원 씨한테 이런 진짜 기구한 사연이랄까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한원 씨만큼이나 큰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또 이담하면서. 네,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도 있는데요. 또 자식을 향한 죄책감이 좀 있다고 아~ 합니다. 정한원 씨는 전 아내와의 슬하에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문난 또 딸 바보였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그런데 아까 이혼소송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 죄책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혼소송을 꽤 길게 했습니다. 아~ 한 몇 년 했나 했는데 무려 15년 동안 이혼소송을요? 네, 이혼소송을 굉장히 길게 한 겁니다. 근데 이혼소송이라는 게 그냥 15년만 딱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분명히 또 안 좋았던 시기가 그렇겠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에게 그동안 너무 큰 상처를 줬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딸과 이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딸에게 상처를 준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십몇 년을 그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근데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거래가지고 뭐 이혼하려고 바람도 피우고 막 그랬으니까 못 만나고 못 하고 차도 주고 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미안해. 가족을 해체하고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고 나쁜 아빠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혼 소송을 15년 동안 했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그 이혼 소송의 이유, 원인이 이 정한원 씨한테 있다는 얘기, 자신의 지금 외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한원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혼하려고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 상대와 또 부정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상당히 길어졌던 건데요. 이 과정 중에 마침표가 찍힐 때는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본인이 전 배우자에게 주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 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한 6억의 집까지 이제 상대방에게 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그 감정의 앙금이겠죠. 부인과는 관계가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륜인 자식들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들, 딸 한 명씩이 있었다고 했는데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딸이 굉장히 그 과정 중에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의절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도 연락을 끊고 지낸다라고 하고요. 지금 정한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채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정한원 씨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지금은 정한원 씨가 자신의 옛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다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홀로 지내는 정한원 씨를 보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배우 이상미 씨인데 이상미 씨 또 약간 생소한데 하실 수 있는데 전원일계 개똥엄마 이러면 아시겠어요? 아, 개똥엄마 네네.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상미 씨인데 네. 이 탤런트 공채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요즘 이제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지금은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딸과의 관계로 힘들었던 이 정한원 씨 아무래도 딸이 여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마음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상미 씨를 통해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딸하고는 요새 연락해? 전화 안 와? 전화번호 지웠다. 근데 보고 싶어서 수지쳐가지고 전화했었지. 안 걸려고 오빠가 지웠구나. 걸지 말아야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없어버릴 거야. 오빠가 지속적으로 사과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어디다 사과를 해. 할 곳이 있어야지. 아들한테서 자꾸 누나한테 귀에 들어가게. 누나 요새 잘 있냐? 야, 너 매형 모르게 누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기 아빠가 누나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누나가 한번 만나보지 그래. 한번 얘기해볼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정한원 씨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네. 물론 아내분, 이혼한 전 아내분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 일남일녀 자제분, 자식들한테 미안함도 지금 미안한 마음도 정말 큰 것 같아요. 계속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사는 것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왜 결혼을 했나 봐요. 매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손자, 손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보낼 호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면서 언젠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보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모치게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딸에게 진짜 얘기해야 돼요. 그냥 보고 싶어서 뭐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보고 싶다, 그립다, 뭐 아버지로서 내가 다시 역할하고 싶다. 이건 따님이 아마 받아들여줄까요? 따님이 원하는 건 그 당시에 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버지가 진심으로 깨닫고 있느냐 그 여부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천륜은 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다만 그 상처를 회복하는 건 빠르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한원 씨가 하듯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맞아요. 살아간다면 귀에 언제는가는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소중한 건 꼭 놓치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오는가 봐요. 정한원 씨의 마음 진심일 거라고 저희들과 또 시청자분들은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랑 저나 시청자분들이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딸과 아들이 정말 우리 아빠가 뉘우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하고 에이 나 내 전화도 안 받네 하지 말고 정말 계속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범죄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지난달 17일에 울산 중구의 한 시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보는 눈도 많고 CCTV도 많은데 요즘 세상에 저게 될 거라고 생각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범죄입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네. 네. 이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내에서 뭔가 기회를 엿보던 남성이요. 주변을 살피더니 네. 이 벤치에 누워서 잠든 취객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아하. 그리고는 옆에 살짝 앉더니요. 저 남성의 네. 주머니를 뒤적여서요.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갑니다. 어머나. 이른바 부축백이죠. 이걸 시도했는데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저 보세요. 진짜 살짝 앉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한 짓을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을까요?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정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우리가 보는 저 영상 누가 찍었을까요? 바로 시민의식의 발로입니다. 2층, 그러니까 건너편 2층에서 시민이 저 사람이 굉장히 수상한데 하면서 이제 이 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찍어 나가면서 특히 범죄,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지갑을 꺼내는 장면을 보자마자 112에 이제 신고를 시작을 합니다. 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찍은 것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네. 인상착의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영상의 각도나 흔들림이 없던 게 저는 CCTV인 줄 알았어요. 장윤민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진짜. 저는 처음에 영상 보고는 CCTV인 줄 알았는데요. 이 남성 경찰이 이제 가서 물건 훔치셨죠. 이 취객에게 이 주머니 뒤지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다가가셨어요? 아, 나 자고 있는 사람 위험할까 봐 깨우러 갔어요.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아하. 그때 경찰이 꺼내든 것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남성 이 품 안에는 훔친 지갑이 들어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는 범행을 시인해서요. 이 60대 남성 현재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야, 저런 나쁜 짓을 하면 딱 진짜 죄값을 받는 건데 근데 최진문 교수님. 네. 야, 진짜 CCTV인 줄 알 정도로 쫙 범행 장면을 흔들림 없이 찍고 계셨던 저 신고까지 해주신 저 시민분한테 그냥 뉴스파이터가 소개해주는 걸로 끝내기 너무 아쉬운데요. 아쉽죠. 당연히 상을 드려야죠. 아, 그렇죠. 상을 내렸어요. 경찰이 감사장도 전달했고요. 아하. 그리고 포상금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런 장면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귀찮은 그리고 처음에 가까이 다가갈 때 뭐 그냥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유심히 본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범행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끝까지 추적해서 맞아요, 사진을 진짜네. 찍어냈다는 점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시민이 곧 경찰이다. 이 표현을, 이 문구를 실천해 옮기신 시민분 정말 정말 저희가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아버지 구순을 챙겼다. 아니 안지웅 기자님, 아니 뭐 이거 당연한 거 자식으로서 아버지 구순 챙기기 뭐 대단하다고 또 뉴스파이터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네, 이번 이야기가 좀 특별한 이유는요.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 역시 조금 특별하기 네. 때문입니다. 자, 연예계를 대표하는 개그맨 인꽃 부부죠. 심진아, 김원효 씨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인들을 잔뜩 불러 아버지의 구순 잔치를 열어줬거든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김기봉 아버지 구순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보이고요. 네. 케이크도 자르고 저렇게 업고 활짝 웃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동료 개그맨들도 다 참석해서 함께 이 아버지의 구순을 축하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럼 이번 잔치 주인공 이 김원효 씨의 아버지니까는 또 김기봉 아버지 아니냐 같은 김씨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기봉 씨는요. 지난 2003년 세상을 떠난 심진화 씨의 친구인 고 개그맨 김영은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지금 저렇게 막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김원효 씨와 심진아 씨가 옆에 곁에 서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한 거 보면 영락없는 그냥
자신의 그냥 시아버지 구순 또는 친정아버지 구순 막 그런 상황 같은데요. 그렇죠. 심진아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이 아버지를 친아버지만큼 매번 이렇게 챙겨드렸던 거고 사실 이 동료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직후에 추념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계속해서 이걸 이어나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 같아 보이는데요. 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의 아버지를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서 구순을 대신 챙겨드린 겁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심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은 씨와 장경희 씨와 함께 과거 개그 프로그램에서 미녀 삼총사로 대활약을 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재밌게 코너가. 봤어요, 진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바쁘게 활동을 했었고 이게 2006년도 경이었는데요. 그해 12월에 강원도에서도 공연이 있으니까 대단히 급하게 좀 이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김영은 씨가 굉장히 목을 크게 다쳤다라고 아이고. 해요. 그래서 목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마비 합병증이 오면서 너무 안타깝게도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심진아 씨가 정말 대단한 게 동료 개그맨들과 함께 이 그 당시에 돌아가신 그 동료의 매해 기일 생일을 꾸준히 챙겨줬다라고 하고요. 아. 고인이 지금 낙골당에 모셔져 있는데 그 비용도 사실 부담일 순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을 영구 관리비까지 다 이제 완납을 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그 김영은 씨, 고 김영은 씨 사랑하고 아꼈던 친구로서 그 개그맨 동료분들이 뭐 심진아 씨를 비롯해서 기일 고 김영은 씨의 기일 또 고 김영은 씨의 생일 이걸 매해 지금까지 계속 챙겨준 것도 모자라서 고 김영은 씨의 아버지 생신까지도 매년 챙겨왔다 이게 가능할까요? 심진아 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데뷔하고 이제 한참 그 미녀 삼총사라는 그 코너를 하면서 좀 약간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한참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이제 같이 타고 가던 이제 친구가 먼저 그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제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이제 좀 살 행복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제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형언니가 먼저 떠나고 한 5개월도 안 돼서 이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한테 그래서 완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심진아 씨가 먼저 이 유명을 달리한 고 김형은 씨의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살뜰히 챙겼는 걸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같이 공연하기 위해서 가다가 본인은 살아남았지만 그 사고로 김형은 씨가 사망하고 나서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5개월 만에 또 본인의 아버님이 천국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었잖아요. 네. 그때 느꼈을 심진아 씨의 고통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맞아요. 정도인데 그 고통을 그래도 아물게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대신 채워주신 분이 아. 바로 자기 친구인 김영은 씨의 아버지 대신 김기봉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딸이 된 거예요. 세상에. 김기봉 이 정말 활짝 웃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기 김기봉 선생님. 네, 젊은 나이 생각을 해서 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가 딸을 잃으면요. 그것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심진아 씨가 와서 딸을 대신해서 딸의 역할을 해주고 또 딸 심진아 씨는 잃어버린 아버지 네. 대신 김기봉 선생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함께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생일도 챙겨드리고 저렇게 구순잔치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모습이다. 네. 서로의 아픔을 서로 쓰다듬으면서 아물게 하고 사랑의 관계로 다시 만들어내는 모습을 하늘에 계시는 김영은 씨 그리고 심진아 씨의 아버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김기봉 선생님을 김기봉 어르신을 이 김호녀 씨가 이담하면서 이렇게 업어드리는 것도 와 진짜 보기 좋네요. 사진으로 봐도 그러니까요. 진짜. 심진아 씨와 김호녀 씨 부부가 모두 김기봉 선생님을 굉장히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계속해서 뭐 보도가 되어 오기도 했는데요. 네. 아, 사실 이 당시에 절친했던 친구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세상에, 와, 하고요. 아, 보는 저희가 흐뭇해지네요. 세상에. 네. 아이고. 심진아 씨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방송 활동도 많이 못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 네. 김호녀 씨를 만났고 김호녀 아. 씨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저렇게 같이 가서
김기봉님의 구순잔치에서 저렇게 업어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여기서 저희가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많이들 모르실 텐데 김원효 씨는 고 김영은 씨와 친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심진아 씨의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까지 또 하는 거거든요. 천사표 남편이네요. 네,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기봉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심진아 씨도 얼마 전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아부지와 아구찜 집에서 모처럼 행복했다라고 올리기도 했고요. 이전에 또 아부지가 좋아해줘서 우리 모두 좋았던 날 하면서 그 용돈을 전달한 사진을 또 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용돈도 그 2022년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일에도 찾아뵙죠. 뭐 생일에도 그러고요. 또 어버이날까지 챙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날들을 챙기고 있는데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뭐 용돈도 드리고 또 동료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뭐 다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항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도 이런 사진들과 세상에. 또 소식들을 접하고 진짜 가족 같다 진짜. 네, 그죠? 눈물 난다. 정말 이런 마음 본받고 싶다. 대단하고 멋지다. 심진아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사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심진아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형은이와 찍은 사진보다 형은이 엄마 아빠와 찍은 사진이 더 그러네요. 많다고 해요. 네. 굉장히 진한 우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고 김형은 씨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진화야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진화 씨 또 김원현 씨의 그 아름다운 이 행동 선행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전염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